씨. 예? 민정이는? 응, 잠깐 화장실 갔어. 사실 오빠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되는데 언제 날 잡아? 밥? 왜? 뭐가 왜야? 잘린 사람 구제해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를까 봐? 그거야, 형수한테 사야지. 형수가 힘써준 건데. 형님한테 밥 사라고? 그럼 내가 사리? 네가 사야지? 그러니까.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 다 하고? 안녕하셨어요? 뮤지컬 잘 돼가는 것 같던데 관계가 많다며? 축하해. 예, 뭐 형님 덕분이죠. 어? 어머, 준이 엄마 달라졌네. 인사치레도 할 줄 알고. 아, 근데 왜, 무슨 일이야? 아이, 저번에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요. 제가 저녁이라도 살까 하고. 저녁? 뭘 저녁까지. 아니, 그래도 정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난 사준다는데 사양하는 성격은 아니지. 언제가 좋아? 어디서? 아, 형님이 날짜를 잡으시면 제가 적당한데. 오케이, 그럼 내가 날짜 장소 생각해서 다시 연락해줄게. 예, 그럼. 뭐래? 아, 왜 또 자기가 장소를 정한다 그러지? 걱정되네. 야, 엄청 비싼 데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얻어먹는 건데? 아니야, 엄청 비싼 데 갈 것 같아. 어째? 아니, 야, 밤에 웬 파전이야? 비가 오니까 얘가 막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도 먹어. 엄청 맛있어, 여보. 살쪄. 한 잔만 먹어, 여보. 그만. 오케이? 오케이. 예, 형님. 어머님이랑 민호 아빠랑 같이 나갈까 하는데 어때? 예? 어머님이 그동안 준이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사실 턱을 내려면 나보단 어머님한테 내야지. 예.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민호 아빠도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는데. 뭐 준이 엄마랑 뭐 무슨 사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꼭 축하해줘야 돼. 저, 재현 씨, 엄청 축하해요. 들리지? 예, 예. 그럼 우리 셋이 같이 나가는 걸로 할게. 장소는 그럼 어디로? 한우 먹자, 우리. 한우요? 청담동에 삼천 가든이라고 있잖아. 우리 예전에 다 같이 한번 갔었는데 기억나지? 청담동 삼천 가든이요? 거기 엄청 맛있는데 말만 들어도 침 넘어간다, 야. 그럼 거기 그 등심이랑 가리살 최고지. 그래. 잠깐만요. 미쳐. 왜 그래? 삼촌 가든이면 얼마나 비싼 덴데. 1인분에 6만 원도 넘는 덴데. 야,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존 많이 드시냐? 각자 최소한 5인분 10인분은 먹을 텐데 그럼 싹퉁마 가든이랑 내가 1인분씩만 먹는다 쳐도 102만 원인데. 여보세요? 저기, 그래서 날짜는 말이야. 네. 우리 셋이 다 시간이 되는 날이 월수 빼고거든? 그러니까 20일은 어때? 아, 어떡하죠? 그날은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봐야 되는데. 화요일 낮에? 예, 요즘에는 평일 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22일 목요일은 어때? 아, 그날은 친구 돌잔치가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아, 그럼 잠깐만. 준이 엄마랑 시간이 안 맞는데 금요일은 어때요? 금요일? 네? 좋아. 금요일 다 된다는데 어때? 예? 아, 저기 그날은 제가 CM 녹음이 있어서요. 그러면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은요? 토요일? 좋아. 토요일 다 좋다는데? 초등학교 동창회요.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 좋아. 일요일도 다 좋다는데? 일요일은 저희 뮤지컬 연습이 하루 종일 있어서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정해.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요? 다음 주 월요일 좋아. 그날은 이모 생신이라. 화요일은? 화요일 좋아. 고모부 환갑. 수요일은? 수요일 좋아. 외할머니부 팔순잔치요. 오케이. 목요일은? 목요일 좋아. 목요일은? 목요일은 다행히 스케줄이 없구나. 그럼 다음 주 목요일로 할까? 좋아.
여보세요? 야, 너 삼천가대에서 엄마랑 형한테까지 쏘기로 했다며? 어. 네가 아주 골로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형 양을 몰라서 그러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지 말고 내일로 약속 바꿔. 어? 내가 형 살짝 떠봤더니 내일 뭐 친구 동생 결혼식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형은 어차피 빠져야 되는 거니까 엄마하고 형수한테만 밥을 네가 사라고. 형만 빠져도 훨씬 낫지? 아주버님만 빠지면 비싸도. 그럼 내가 너 스케줄 바뀌어서 내일밖에 시간 없다고 얘기할게. 고마워. 살았다. 어, 어머니! 응. 일찍 왔네? 네. 야, 뭐 나한테까지 산다 그러냐? 꼭 안 사도 되는데. 왜요? 딴 사람한테 몰라도 어머님한테는 사드려야죠. 많이 드세요. 그래, 어쨌든 축하한다. 이와 시작했으니 꼭 성공해라, 야. 네. 뭐가 좋을까? 등심이 좋겠죠, 어머님? 나는 다 좋아, 다 좋아. 그럼 등심, 얼마나 시켜줄 거야? 예?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그럼 일단 어머님 양이 있으니까 5인분으로 시작할까? 어머님 어떠세요? 그래, 먹고 모자라면 더 시켜 먹지 뭐. 오케이, 여기요. 맛있다, 맛있어. 역시 격이 달라. 준엄마도 좀 먹어. 애는 나중에 먹이고. 예, 예. 어머님, 모자라시겠어요. 더 시켜야겠죠? 아니, 뭐 먹기는 먹었는데. 어머님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아유, 그럼요. 예, 더 시키세요, 더. 여기! 여기요! 미치겠다, 벌써 7인분을 시켰는데 그럼 40인분? 아씨, 너무 드시는 거 아니야, 정말? 여보세요? 어! 아, 그래, 설마 여기서 더 드시진 않겠지? 당신 어디야? 어머, 바로 근처네? 어, 그럴래? 응, 그래, 그럼. 어머님, 민호 아빠 이리 온댔는데요? 왜요? 왜요? 어? 아니, 결혼식 이 근처였나 보네. 아니, 지금 끝났는데 이쪽으로 온다고. 아이고, 잘 됐다, 야. 같이 들어가면 되겠나, 응? 어떡해. 아, 어떡해. 아우, 배불러. 아이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거 지금 큰일 나네. 어머님은 이제 스톱이고 아주버님이 오면 좀이라도 먹으려고 그러겠지? 예, 준아야, 여기. 안녕하세요. 아직 개막 성공 축하해요, 정말.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좀 먹어. 아우, 나는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등심인가? 아, 배 안 불러? 당신 거기서 점심 먹었을 거 아니야. 아, 못 먹었어. 식 끝나고 사진 찍고 저 식당 갔더니 하객이 너무 많아갖고 음식 다 끝났대. 하객들 화났겠다. 아, 몰라. 아, 나 진짜 배고파 죽겠지. 맛있다, 응? 맛있지. 죽이는데 이거? 어떡하나? 예, 더 시키세요. 여기요. 다 먹은 거야? 응. 과식했지 당신? 아, 그럼 이렇게 맛있는데 과식 안 할 수가 있나? 여기 3시까지 영업인데 어제 그만 일어나자. 아, 잘 먹었습니다, 재유 씨. 네 덕에 잘 먹었다. 아주 포식했어. 14만 원입니다. 네? 14만 원이요. 카드로 계산하시겠어요? 예? 저기 뭔가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먹었는데요? 아, 네. 총 104만 원 나왔는데요. 90만 원은 저분께서 미리 계산하셨거든요. 예? 예, 애비 차 가지러 갔는데 같이 타고 가자? 아니에요. 전 극단 가봐야 돼서요. 그래? 저기, 왜? 애초에 나한테 사준다 그런 거였잖아. 내가 먹은 것만 계산하라고. 내가 데려온 깍두기든 내가 책임져야지. 이제 시작인데 돈 아껴. 정말 성공하면 그때 크게 한 턱 쏘라고. 오케이? 야, 우리 간다. 준이 자서 인사도 못한다, 얘. 네, 들어오세요. 아.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돈 많이 썼어? 재수 없어 죽겠어 진짜. 어? 재수는 정말 디립다 없는데 성공하고 싶게 만드네 진짜. 뭐?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라고. 자기만 멋있는 거 다 할 줄 알아? 두고 봐.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학교 공부에 신경 못 쓴 이유를. 그러니까 네가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뭐 사정이 복잡하니까 뭐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거침없이 하이.